복리후생 나왔는데 위에다 쓰시죠. 경제 직접 간접 간접 다시 경제적이면서 무슨 봉, 뭐 보상 간접적인 알았죠? 간접적이란 말은 노동과 연계되지 않아요. 노동과 연계 X 그죠? 노사 공동체 주의. 그 따지면 그렇잖아, 그지? 애가 많다고 가족 수다 왜 주나? 그지? 따져보면 그지? 그 노사 공동체 주의거든. 그 뭐, 가장, 복리후생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생일, 생일. 그 다 생일 때, 내가 어떤 학원에 갔는데 있잖아. 말하기는 참, 뭐, 어떤 학원이 말하기, 아, 그런 건 아닌데, 너 그 학원에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다니까. 세상에 생일날 상품권 2만원 주더라?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지. 아, 이래서 복리후생을 하는구나. 아, 근데 엄청 그 뭐라리지 좀 뭐라리지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근데 원래 내가 촌동네에 살아서 진짜 촌동네에 살아서 내 두미등상 생일이랑 실제 생일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 한 5개월 차이 나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 형제는 다 그래. 애 태어나면 100일 지나면 아 이놈이 살았구나 이랬지. 그때 진짜 진짜 어머님 우리 어머님도 5살 낳았는데 둘을 실패 봤거든. 그러니까 엄청 깡촌에 살았다고. 그래서 더 놀랬지. 내 생일도 아닌데 나는 좀 강사 등록을 하려면 주민등록 번호를 적잖아. 그거 보고 그 생일인 줄 알고 주는데 하여튼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놀랄 수도 있고. 생일날 어떻게 공무원들은 생일날 식이 해주나? 안 해줍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생일날 반차를 주더라. 또 왜 더 웃긴 건가? 왜 반차일까? 생일날 친구들이 사야지 같이 먹고 마시고 놀 거 아니야. 지 혼자 하루 종일 쉬면 무슨 생일이야. 그러니까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그냥 가서 이제 꽃단장 풀매하라고. 풀매하고 친구들 이렇게 노우면 하는 듣고 와 그런 거 보면서 야 아무래 퍼시픽이 1등 기업이란 이유를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야 노사 무슨 주의? 노사 공동체의 관점에서 주는 겁니다. 자, 홀리스틱, 비경제적, 맞춤형, 건강, 가정, 라이프 사이클. 됐습니다. 홀리스틱은 경제 더하기 비경제.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죠. 제가 가장 그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 스튜어디스는 대한항공은 우리가 아는 거 다르게 스튜디오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과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을 받도록 해줘요. 왜냐하면 감정노동이 심각한 직종이잖아, 그지? 근데 그 돈을 누가 다 그 부담한다고? 기업이. 자, 마음치유센터 없으세요? 정 맞냐? 마음치유센터? 마음치유센터. 이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마음치유센터 있어. 뭐가 있겠어? 악성 민원인들 상대 공무원도 감정노동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마음치유센터 같은 게 있고 또 코로나 견디면서 엄청나게 많은 감정노동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한다? 경제적이고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그죠? 이게 건강복리후생하고 상당히 많이 겹쳐요. 그 다음에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보직 선택이라고 쓰시고 맞춤형은 여러분 잘 알죠? 카페테리아. 안에 내용도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건강은 방금 말했던 건강이죠. 건강복리후생. WLB, 워라벨, 가족 돌봄 휴직. 이게 가장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놀라운 겁니다. 그죠? 가정복리후생이 뭐겠습니까? 뭐 출퇴근 시간이라, 아, 그런 복리후생은 아니죠. 그죠? 밑에 있는 것처럼 모성보호시간, 뭐 육아휴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이, 가정복리후생이죠. 라이프 사이클. 20대는 뭘 좋아한다? 레저형. 30대는 주거형. 40대는 교육형. 50대는 건강형 있는데 그냥 굳이 안 줘도 됩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홀비 맞고 건강 가라. 됐습니다. 한때는 맞춤형 복리후생만 시험에 놓을 줄 알고 했는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금 17년째인데 아직 시험에 안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시험 내기는 좀 그런데 참고로 뭐 다른 시험이지만 노무사에서는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엄청 그 경영학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 비경제죠, 그죠? 그 다음 자 갑시다. 노중립 재상 충신이죠. 여기서는 제가 순서대로 좀 맞춰놨어요, 그죠? 공무원 노조. 상생적 노사관계. 다시. 답은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 됐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죠. 자, 제가 그 시험에 안 나오면 인사행정에서 항상 쓸 수 있는 황금벽돌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인사 리더십. 그러면 OPM이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이 상생적 노사관계가 엄청 좋아. 왜냐하면 어차피 인사행정은 누구를 다루는 겁니까? 공무원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뭐, 멋있게 표현하면 공무원 마음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 공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였어요? 과정에서 참여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114만 명이 다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띈 단체가 뭐죠? 공무원 노조라는 거죠. 공무원 노조가 있으면, 즉 아니면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면 수용성, 자발성 엄청 높은 뭐 지속성까지, 그죠? 그래서 위계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노사관계다? 상생적 노사관계다. 사실 맞잖아. 성과가 왜 실패할까? 직원들이 반발하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 노조하고 합의해서 직업 범위나 시기를, 뭐 규범적인 얘기지만 동의한다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인사행정에서 2008년에 공무원 노조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면 답만 기억합시다.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 자, 그걸 위해서는 노사협의 시스템 밑줄 IBB, 사안중심교섭이 돼야 되고, 분쟁 해결 시스템에 FLRA, FLRA 됐습니다. 공무원 노사, 그 FMCS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죠? FMCS가 그 유명한 이제, 이게 중재죠, 중재. 구속력이었거든요. 그죠? 중재죠. 아, 조정이죠, 조정. 됐습니다. 이제 연방노사관계청 알았죠? 요까지만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이런 거 없으니까, 그죠? 노사협의 시스템 같은 거 우리가 나라에서 있으면 좋죠.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봤어? 귀야? 노동이사제? 이게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는데 왜 정부는 안 할까, 그지? 이게 이제 독일의 규범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사회에 꼭 노동자 대표를 한 명씩 참여시키는 거야. 엄청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노동자 한 명이 노조가 없으면 노조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최연장자가 많이 가는데, 노조가 없으면 노조 대표가 참여하면 되죠. 그게 바로 노동이사제거든. 엄청 밀어붙이는데, 물론 정경련이나 경영자 총연합회는 뭐 경영권 침해라고 엄청 저항하기도 하는데, 공공조직에서도 사실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그죠? 공무원은 개혁의 동반자이자 개혁의 대상자잖아요, 그죠? 개혁의 대상자라는 관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관점에서 강조하려면 좋잖아.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착을 필요하고, 이러면서는 노사협의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는 그 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죄송한데 6급 이하 있죠? X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뭐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6급 이하 없어졌어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소방공무원도 이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경찰은 안 되는데 또 소방은 돼요. 여러분도 개정, 지금 시행령이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시험 붙으면 가서 노조, 영, 노조 가입할 거지. 웃음으로 대신하네. 규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해야지, 관리자들. 근데 어차피 4급 되면 아마 내가 보기엔 못할 거야, 아마. 한 5급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노조 쪽에서는 5급 정도까지도 가입해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중앙정부에서는 만날 수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5급이면 완전 상위 계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뭐 묘한 것 같아. 하여튼 뭐 면접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가입 안 한다고 대답하는 게, 국어 공무원들 면접에서는 가끔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잘 안 물어보긴 한데. 됐습니다.
자, 정치적 중립입니다. 됐고요. 소극은 의무고 제한입니다. 정당 가입 금지가 핵심이고 투서문서 기부 됐죠. 영원 있는 공무원이에요? 없는 공무원이에요? 영원 없는 공무원이죠. 그죠? 됐습니다. 적극적 의미는 권리고 정책적 중립성입니다.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행정은 균형적인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행정하게 그걸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특정 이익을, 자, 비부가, 그죠? 비조작, 비정실입니다. 정실에서 하는지 안 된다는 거고, 비조작은 특정한 이익을 조작하면 안 되고, 특정한 이익을 꼭 이 정책에 반영해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죠? 됐습니다. 의무와 권리. 올해까지 안 놓으면 이제 놓을 확률이 낮아지는데, 됐습니다. 이건 홍남기 그 사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 옆에다 써보세요. 170. 그래서 민주당하고 청와대는 100% 지급하기로 원했죠. 그죠? 근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70% 주장했는데 결국은 88%로 결정됐죠. 그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가 찍어 눌러서 이제 야, 왜 우리가 시키는 거 안 해라는 그런 관점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정책적 중립성만을 강조해서 정치가 행정에 아예 간섭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게 보면 그런 측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근로유연화. 시간, 복장, 장소, 워라벨이고, 됐습니다. 밑에 시간 가시죠. 재량근무 동그라미. 특정 과제, 근로시간 충족. 출퇴근 자유롭습니다. 출퇴근은 자유로운데 특정 과제, 단일 과제, 신규 과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완수하면 근로시간을 충족한 걸로 보여주는 거고 집중근무는 그냥 3.5 근무 별표, 주 40시간 별표, 주 단위의 근로시간 조정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 화, 수 12시간, 목 4시간. 알았죠? 그래서 주 단위로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원화, 시간, 복장, 장소, 워라벨이고 됐습니다. 밑에 시간 가시죠. 재량근무 동그라미, 특정 과제, 근로시간 충족, 출퇴근 자유롭습니다. 출퇴근은 자유로운데 특정 과제, 단일 과제, 신규 과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완수하면 근로시간을 충족한 걸로 보여주는 거고 집중근무는 그냥 3.5 근무 별표, 주 40시간 별표, 주 단위의 근로시간 조정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 화, 수 12시간, 목 4시간. 알았죠? 그래서 주 단위로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워라벨 써보세요. 워라벨. 요즘 가족하고 같이 여행 가거나, 그죠? 여러 가지 가족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2박 3일로 부족하잖아요. 그죠? 워라벨 관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파트타임 넘어가고, 자, 시차 출퇴근. 옛날에는 탄력 근무, 선택 근무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무슨 출퇴근? 시차 출퇴근. 하루 동그라미, 하루. 하루 단위로 하는 것이고, 근로시간을, 근로시작과 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알았죠? 코어타임 미출착, 코어타임. 됐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차 출퇴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보다 코어타임입니다. 코어타임을 설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교대 근무는 넘어가고, 교대 근무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24시간 가동 또는 운영 써보세요. 병원이나 소방이나 경찰, 이게 여러분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거죠. 그죠? 24시간 운영해야 될 기관한테는 교대 근무를 한다고. 근로시간 넘어가시고 보상료 넘어가시고, 자, 초과 근무 저축 휴가제가 아니라 저축 연가제, 휴가랑 비슷합니다. 초과 근무 저축 연가제. 됐죠? 바쁠 때 초과 근무, 덜 바쁜 날 단축 근무. 됐죠? 정부가 가장 밀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이것도 정부도 무슨 뜻이에요, 이거? 돈 주기 싫다는 거지. 돈 주기 싫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공무원들은 한 두세 달은 엄청 일하죠, 밤늦게까지. 그러면 그때 했던, 자부서 이게 뭐냐면, 그때 했던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을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덜, 이제 예산이 이제 지방의원이나 의회나 국회로 넘어가면 바쁘죠. 이제 한가죠. 그때, 그 내가 추가적으로 근무했던 그 시간만큼 여튼 쉴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걸로 안 주고 그냥 시간을 떼어내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초과근무 4시간 이상 해도요, 초과근무 수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쉬게 해준다는 건 좋은 거죠. 근로장소가 있습니다. 됐죠?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가 가면 여러분 됐죠? 보안 쓰시고 해킹 쓰세요. 리터러시는 이제 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죠? 그 다음에 비대면 쓰시고 뭐 재택근무가 비대면에 관련돼 있죠, 그죠? 됐습니다. 역사적 단절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비대면에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생각으로 뭐 잘 되고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는 재택근무가 늘어날 거고, 스마트워크를 하면 워라벨이라든지 사실 또 좋은 거는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기관의 운영비 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안이죠, 보안. 해킹, 보안 같은 문제 꼭 써줘야 되겠고. 자, 노동의 인간화. 아, 제발 답안지 인사행정 넣으면 꼭 답안지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노동의 인간화.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토대 성과와 노동의 인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개주공안. 개인화, 민주화, 공정화, 안정화. 개주공안을 달성하면 됩니다. 특징.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근로. 적절한 보상, 안전한 작업 환경. 성장과 발전의 기회 제공.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정한 대우. 사생활 보호, 다양한 복리후생. 요거는 시험에 사실 대학목에서 한번 나왔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 놓으면 만약에 여러분 뭐 QWL을 설명하시오. 또 어땠을까? 아, 대충 어떻게? 개인이나 공무원을 위주하는 거니까 이 뭐 개주공안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기억 안 해 상관없어. 그냥 써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채, 개, 유라는 틀 잡아놓고, 채용은 사실 그런 문제 관련 없으니까 넘어가고, 개발하고 유지관리에서 좀 더 근로자 지향적인 거, 아니면 역량 교육을 쓰더라도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역량 평가나 역량 교육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된다. 평가도 잠재력이나 성장 위주다. 또는 뭐 경력 관리도 어떻게? 잠재력이나 성장 위주, 발전을 위한, 이렇게 계속 그 단어들로 연결해 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항상 같은 내용을 좀 응용해서 쓰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무턱대고 많이 외우는 거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행정입니다.